우리 민족이 105년 전에 3.1절 독립운동으로 일치 단결했듯이 오늘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남북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3.1절 맞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는 참 뭉클하고 답답한 마음이 금치 못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학교 교정에서 모였고 3.1절이라 하면은 참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그날은 그냥 축제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3.1절 그냥 시들해 버렸어요. 지나가 버려 그냥. 3.1절이가 그러고 끝나버려. 참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독립을 쟁취하던 것을 우리는 지금 여사로 생각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부정하는 무리까지 있고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무리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기까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했다고 선교사가 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은 믿는 우리들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으로 불리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성도들의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때는 함께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마신 후에는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겁이 나서 3년이나 따라다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제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제자들의 삶을 볼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즉 성령 받기 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겁이 나서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같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리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는 이단으로 몰려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메시아라고 외쳤으니 이거 얼마나 위험한 말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이와 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운 목사나 전도사가 있거든 만나면은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놈아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목회자에 대한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전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여러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적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미워하는 것. 물론 이런 것들이 죄가 맞습니다만 이런 모든 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탐내는 것도 죄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을 보고, 여인을 보는 것도 바로 간음한 죄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도적질이요, 간음이요, 살인죄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쁜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 살고 죄를 지으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용서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벌써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라는 것은 주님 말씀하신 같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있습니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의에 대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바로 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의의를 말살시켰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땅에 의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자가 죽인 너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의로운 자를 죽인 자들이다.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의에 대하려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인 자가 그들이 아니오 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나 하고 세상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시체 보고 떠는 자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한국에는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고 해가지고 시체 보고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시체 보고 떠는 거예요. 시체 보고 캄캄한 밤에 시체를 보면 막 귀신이 나왔다고 난리치고 막 떠는 거예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리석고 못나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너는 벌써 사망이 없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직도 내가 당신이 천국 갈 것입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나는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나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요. 자기 입으로 예수 안 믿는다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지 입으로 예수 안 믿는다 해놓고 천국 가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예수를 안 믿는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요. 나는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른다 이 말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 오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믿고 그런 사람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내가 아직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 이 말은 나는 아직도 예수님 믿었다 안 믿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죄 있는 곳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선 너희와 너희 자손과 모든 먼데 사람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않고 우리가 임의대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나서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붙어가지고 예수가 맞다, 석가모니가 맞다, 마오멧 맞다, 싸움 붙어가지고 시끄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그 말한 것뿐이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우리에게 반항하고 안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 변명할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그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 외의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스게와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2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아귀들린 자에게 내가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물러가라 해본 거요. 예수도 믿지 않고 성령도 안 받은 사람들이 아귀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만은 아귀들린 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덤벼들어가지고 일곱 아들들이 벌거벗고 도망을 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귀들린 사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경험해보면은 상상을 할 것입니다. 제가 본 경우에는 아주 그때 당시에 60 넓은 노파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뭐 활개치고 다니는데 거기 누가 가가지고 뭐 조금 건드리면은 청량이고 뭐 없어요. 그냥 한 손으로 막 그냥 땡져버려. 한 손으로. 노파가 곧 다 죽어가는 늙은 한 맛인데 그냥 청년이 와가지고 또 어디 막 시끄럽고 뭐 못 견디겠다 막 들어가려고 만지니까 그냥 한 손으로 좀 들을 땡져버려. 한국에 우리 대구에 유명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시에 그때 금달래라는 그 귀신 들린 사람 금달래가 아주 유명한 미친 여자였습니다. 밤낮없이 가움지르고 돌아다니고 그냥 뭐 그 유리 깨진 거 이런 거만
죽으면 막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 유리 깨진 거 주스면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몸에 막 그리는 거야. 막 피가 줄줄 흐리고 막 지 몸을 막 끄면서 좋아가지고 막 날뛰는 거요. 후, 우리는 상상을 못 합니다. 그 나물 끊는 것도 아니고 지 몸을 몸, 그 사금팔이 가지고 막 끌어가 피가 줄줄 내면 막 좋아가지고 날뛰고 감을 지르고, 야 정말로 미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사모하는 영이 우리에게 옵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영이 들어가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알코올 중독자, 눈뜨고부터 술 생각밖에 안 나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눈만 뜨면 오늘 어디 가지고 한잔하나, 오늘 몇 시에는 어디 가 한잔하고 몇 시에는 어디 가 한잔하고,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해장을 어디서 하고 점심은 어디서 한잔하면서 먹고 저녁은 어디 가지고 미나노 부르느냐, 이 생각으로 하루 생각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런 귀신 붙은 놈들이 자꾸 와가지고 같이 돌아다니는 거요. 하루 종일 밤낮 없이 더러운 생각, 내 생각이 더러운 그런 귀신이 들어붙게 돼 있어. 전에도 말했다시피 카지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눈 뜨기도 안 해요. 막 눈 감고 누워가도 카지노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돈이 생기면 거기 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전에도 말했다시피 다 같이 맥도날드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이 친구는 프렌치 프라이 맛이게 먹더라고. 그래, 와, 니가 돈이 없어 그러나? 왜 그러나?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이번 주일날, 아, 이번 토요일날, 카지노 갈 돈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프렌치 프라이만 먹는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카지노 갈라고, 하루 프렌치 프라이 하나 먹고 견디는 거요. 머리 생각이 그것으로 가득 찼으니까, 그런, 악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요. 우리 생각은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잘못해서 안에서 깊이지 못하고 있는 거요. 성령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죽은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안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유튜브 보면은 유명한 사람이 있대요. 욕쟁이 할머니. 그 사람은 식당을 하면서 욕쟁이 할머니 소문이 났어. 자기 손님에게 음식을 갖다 대지만 처먹으라 하면 주고 말이요. 뭐 아주 뭐 욕하면서 자기 손님한테 그 주면서도 처먹으라 하면 주고, 이 뭐 삼 욕으로 막 그 발리가 있어 이 사람은, 이 노파가 식당 하면서. 그런데 문전성시를 욕을 묻겠다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욕귀신 붙은 사람들이 그거 아주 밥 먹는 거요. 이 악기가 들리니까 그런 군달들이 모이고 그런 영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낮없이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지금도 그때가 제일 그립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기도하는 시간.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것이 기도하는 기도. 정말로 내가 그때는 한 3년간을 기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요.
세상에 얻은 오락과 모든 즐거움보다 기도가 최고였어요. 기도하려고 일하면서도 사장 눈치 안 보고 변소 가서 뚜껑 덮어놓고 기도하고 나오고 시간만 나면 구석에 가지고 기도하고 24시간이 모자래요. 얼마나 즐거운지 다 깔아놓은 기도하러 걸어 앉으면은 막 그보다 더 평안한 게 없어. 누가 잠잘 때 평안한 거는 저리 가라요. 다 꿇어 앉으면은 편안한 것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좋은 자리도 있나. 이렇게 평안할 수도 있나. 참 세상에서 그렇게 평안하고 좋았어요. 좋아하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즐겁고 제일 기쁘고 제일 좋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3년간을 그야말로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때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걸어갈 때도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그것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음미하며 다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죄 아닙니까? 내가 평생에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하겠다? 세상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걸어간다면은 내가 먹는 것도 죄 짓는 거요. 잠자는 것도 죄 짓기 위해 잠자는 거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 짓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평생에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죄 짓는 외에는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생활이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평생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구나. 죄 짓기 위하여 먹었고 죄 짓기 위하여 잠잤고 죄 짓기 위하여 일했고 죄 짓기 위하여 심지어 교회에 나왔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왔는데 뭐 죄 짓기 위해 교회 왔어? 이렇게 생각합니까? 죄 짓기 위해 교회 오는 사람이 세상 밖에 상상 외로 많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만나러 옵니다. 누구 만나러 교회 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또 교회 옵니다. 교회 왜 옵니까? 내가 무슨 목적으로 옵니까? 내 생각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만나는 생각 외에 교회에 왔다면은 그것은 죄 짓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면서 죄 생각하고 나온다니 말이 됩니까? 성령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세례로 주시겠다 했어요. 죄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회개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일어나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깨우쳐야 되고 또한 성령께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이 주의 자녀들에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우리 속사람을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넘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하시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게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노함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하고 서로 용서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는 남을 불쌍히 여기지만 딴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남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나도 불쌍한 자요. 내만 듣듯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니 딴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불쌍한 놈으로 봐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하고 뜨뜻한 자들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도록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같이 우리고 용서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충만하며 사모하고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는 이 성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